왔사. 아무도 없는 사람인데. 원래 이런 거 뭐 없을 때 해줘야 돼 이런 거는. 싸. 아 이거 바로 막방이구나. 다 하신다니까 막방 이제. 한 30초까지 기다려볼까? 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네요. 네 지금은 저희 인기가요 생방을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대가 다들 이제 점심을 먹고 노곤노곤해지기 시작할 때인데. 그쵸, 저는 학교에서 딱 이 시간대에 이제 제일 졸리지. 그렇죠. 근데 오늘 일요일이잖아. 근데 특이하게도 종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바로 깨요. 그치. 네, 2시 아닌가? 2시? 지금? 아, 3시에요? 아 3시구나. 3시 반? 아 3시 반이에요? 와 그러면 뭐 사실 진짜 집 갈 시간이지. 그렇지. 근데 뭐 다들 이제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일요일이니까. 아 여러분들 오늘 막방입니다. 뭐 막방인데 어때요? 막방인데 막방인 만큼 시원하게 깠네. 아이씨, 거의 리비다 비달로가 거의 쉐이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어야? 응? 그랬어야? 아, 나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싸겠어? 우리도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바로 뛰어왔대. 카페에서? 일요일 날. 카페에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집중이 안 되지 일단. 왜요? 커피를 마셔야 될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지 그게 약간 혼돈이 생기지. 그리고 난 뭔가 조용한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뭔가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 외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저 카페에서 공부하러 또 가봤잖아요. 종류별로 음식 하나씩 다 시키고 다 먹고 있는데 나왔어요. 공부 안 하고? 네? 공부 안 하고? 책을 펼치지도 않았어. 그거 위에다가 음식 놔뒀어요. 카페를 가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뭐 그랬죠. 친구들이랑 공부방 가자 해놓고 공부방 옥상에서 술래잡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쉬는 시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뭐 하트 소년단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막방 때마다 항상 했었어가지고. 근데 뭐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생방으로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네. 네. 무엇이든 나올 거예요. 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찾아오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나도 노곤노곤해진다 해야 되나? 그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있잖아요, 뭐. 뭐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뭔 얘기 안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원래 진짜 친한 친구들은 만나서 아무 이야기 안 해. 핸드폰 봐, 갑자기. 항상 거짓말하지 말고. 안 친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 진짜 핸드폰 난 얘기해요. 핸드폰 하면서 야 뭐 할래? 이러면서 그래요, 나 이러고 한 시간에 뭐 할래로. 아, 보통 그렇지 않나? 아 그렇지, 그런 건 있지. 핸드폰을 좀 잘 안 쓰는 타입이라. 아 그치. 네. 그래서 핸드폰을 던지고 잘 안 봐요. 아 그냥 진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의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켰어요. 네. 지금 전에 멤버들도 다 했었고 누구누구 했었지? 우리 빼고 다 했었어가지고. 그렇지, 우리 빼고 다 했죠. 네, 딱 오늘 우리가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딱 켰습니다. 우리가 또 이 조합이 또 괜찮거든요. 뭔지 알죠? 우리 조합이 좀 괜찮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뭐 저는 지민이 말에 항상 다 터지죠. 요즘 지민이가 제일 웃긴 것 같아. 저는 굉장히 진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뽀비형 나랑 평생 살아야겠구만. 아, 지민이 왜 그래? 지민이 향기만 맡아도 웃겨. 많이 마 일단 맡아. 아프지 말아야죠. 네. 안 아파야 됩니다. 긴장을 풀어주세요.
긴장은 안 했습니다. 코로나 조심. 여러분 그 그래 이 얘기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조금 위험하니까 그래도 항상 그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댓글을 보려면 형님 약간 이렇게 하죠. 어 그렇네. 내가 좀 이게 바탕 배경에 내가 댓글 좀 보게 해줄게.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잘 보이지 이제. 완전. 레비다비다워가. 아 저희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면 저희도 항상 건강해야 돼서 저희 몸이 소중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가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오늘 약간 머리색도 그렇고 머리색이 약간 오 야야야야 연돌이야? 다 깨고 다녀. 아니 춤 그거 춰야 돼서 이거 민망해 솔직히. 네. 내가 더 민망하다. 또 다 해드리지 또. 머리가 초록색이 됐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6분이니까 6분 30초니까 딱 7분 30초 가겠습니다. 어 지금 윤기 생일 파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물어보네. 내일 윤기 형 생일이죠. 준비했어요? 준비했겠냐? 아우 준비하냐 뭐 그런 거 이제 물어보네요. 이 문 밖에 바로 지금 몇 년에 같이 살았는데 지금 딱 하는 얘기 듣고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오늘 같이 밥 먹기로 했습니다. 네. 밥 먹기로 해가지고 맛있는 밥 먹고 올게요. 밥 먹고 하고 딱 생방 준비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10분이 넘어가는데 이제 인사드리죠. 네. 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지가 짜네요 이렇게. 아, 일단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네. 이제 2주였지만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그리고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있겠지만 가기 전에 뭐 또 저희가 또 V앱으로 뭐 각자 찾아오고 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좋네요. 저는 뭐 사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약간 수상소감 같은데 지금 하여튼 좀 굉장히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고생 많이 했지. 많은 분들의 노고와 열정이 담긴 그런 앨범이고 멤버들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만큼 저에게 의미가 있는 앨범이니까요. 활동이 끝나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뭐 사실 저는 뭐 늘 그랬지만 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뭐 너무 보여드릴 게 많고, 그렇죠. 무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동이 끝났다고 유유하지 마시고. 맞아요. 네. 또 막 우리 틈틈이 또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네. 네, 여러분도 오늘 다들 생방 잘 봐주시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네 퇴장하겠습니다. 와! 네 갈까 볼까요? 오늘 그거 되게 많이 하시네요. 약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뭐야? 야 이쿠다 야 끌게. 예 빠빠이 엑스 누르면 되지.